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0-1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크리스퍼 월클링의 What I Did라는 뭐 작품이겠죠. 자, 작품은 자, is narrated 수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narrate 이야기 되어진다. 준다는 진다죠. 농가에서 말해준다는 뜻이요. 자, by 6살의 소년에 의해서. 자, 그 이야기는 자, 오픈 단수 처리였고요. 시작하는데 with a boy 그러면 소년과 함께. 자, sitting은 소년이 앉아있다의 능동의 뜻을 나타내는 분사구조 현재 분사요. 자, sitting on stairs at home. by stairs는 계단. 집에 계단에는 못 앉아있고요. 그러면 계단에 앉아있는 집에. 자, 신발을 자, in his hand 손에 들고. 자, while his father shouts, while은 여기서 동안이겠죠. 그의 아빠가 자, 소리치는 동안. 자, at him은 소년이겠죠. 여기서는 좀 지시 대명사 문제가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at him 여기서 소년이요. 자, 소년에게 소리 지르는 동안 for taking so long 하면 여기서는 걸리다 뜻이죠. 너무 오래 걸린다. 고 소리 지르는데 자, to come down 내려오는데. 자, 왜냐하면은 자, they는 여기서는 아빠와 아들이겠죠. 아빠와 아들이 are on their way out. 자, on 뭐뭐 way out 하면은 공원으로 가는 도중. 그래서 중간을 나타내요. 자, way out to 어디로? 공원으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자, on someone's way home 뭐 똑같죠, 이런 거. 자, what we discover까지 무언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여기서 what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에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의 전체 절 간접 의문문 절이 주어로 쓰였어요. 자, 그다음 by ing 썼죠. 자, by being immersed being pp요. 그러면은 해석상 by ing와 수동의 뜻을 합쳐서 몰입되어짐으로써 몰입되어짐으로써 자, 어디에? 자, inside boy's head 그러면 소년의 머리 안에서. 자, 배웠던 무언가는 단수 is예요. 왜? 절이 주어니까 여기서 단수 is. 자, that 접속사고요. 동격예구죠. 자, he는 소년이죠. 소년. 자, 소년이 is taking time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의 시간을 not의 법비구조로 썼겠죠. not to annoy his father but because로 썼네요. 좀 이상했었죠. 자, annoy는 짜증. 왜 아빠를 짜증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because 왜냐면 자, he는 소년. 자, 소년이 자, in the process 하기 때문에 of conducting an intricate scientific experiment까지 자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in the of conducting은 수행하는 과정인데 intricate는 복잡한 scientific 실험 과학적인 실험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안 도와주네요. 그러면 이 소년이 복잡한 과학 실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늦게 가는 것인지 아빠를 짜증나게 하는 건 아니야. 자, about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how 의문사 주어동사로 썼죠. 주어동사 friction은 마찰 어떻게 마찰이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 to prevent는 막기 위해서죠.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 막다. 그건 맞다 말고 막다예요. 막다. 막는데 그 백사이드는 원래 등면인데 여기서는 엉덩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엉덩이가 자, 수거로는 우리가 prevent a from 썼죠. a는 그 엉덩이가 from 전치사 뒤에 ing sliding down 미끄러져 넘어지다 계단에. 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막는지를 계단에서. 자, 이 시 말해준 건 뭐냐?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 소절의 이야기가, 자, make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make me laugh. 나를 웃도록 만들었지만. 자, 그러나, 자, 이선 여기서 또 똑같이 이야기는 또한 주었어, 나에게. 자, insight는 통찰력. 와, 들어갔다. 자, into my own 4-year-old son. 내 자신의 4살 아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어. 뭔가 깨달았단 말이겠죠. 나는 갑자기 understood 했어요. 주어동사 이해했어. 자, 대 접속사고요. 자, many of his는 4살 아들.
4살 아들이요. 아까는 6살이고 딱 이야기 속의 아들. 자, 마는 자, 이 4살의 infuriating 화나게 하는 자, 화나게 하는 habit 습관. 자, 습관인데 such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죠. 자, 예를 들어서 저 poor 붓다. 자, 붓는데 그의 음료수를 저 from A 한 글래스에서 into B로 가는 거죠. 자, 다른 것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하는 4살짜리 아들 하는 행동은 저 붓는데 그의 음료수를 from A 한 글래스에서 into 다른 글래스로. 자, 그리고 back 때는 다시 반복하고. 저 오픈 메이킹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해서 자기의 아들이 하다의 뜻이요. 아까 4 year old son이 지가 하다의 능동의 뜻이요. 내 사람들이 만들면서 엄청난 난장판. 난장판을 만들면서. 자, 그리고 실제 주어 다시 보면은 주어는 아까 누구였냐면은 many of his 있죠. His infuriating habits. 까지 이게 전체 절이 주어였어요. Habits가 실제 주어고요 여기. 자, could well 조동사 뒤에 be similar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러한 습관들이 could well 매우 잘 be similar 유사한 실험인데, 자, that I could probably in college. 자, 대신 말하는 것은 이 실험들을 나는 should in college 해야 돼. 자, probably 아마도. 자, 격려해야 돼. 자,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squash 하기보단 억누르다. 누나 억누르다. 억누르기보다는 내가 더 격려해야 될 것 같아. 왜? 애들이 삽질하는 게 아니고 과학 실험하고 있는 중이니까 똑똑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the novel 그 소설은 맨 앞에 나왔던 소설이에요.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to 들어가도 되겠죠. 자, 나를 recognize 인지하도록 도와줬는데, 자, 내가 was not making enough effort, not이에요. 충분한 노력을 만드는 중이 아니었다고. 자, to discover 어떤 노력이냐면은 형용사용법으로 자, 발견하려는 발견. 자, what was going on 무언가, 여기서도 what 주의하시고 the thing which 무언가 go on 그래서 진행되다 뜻이에요. 자, 진행되는데 자, his는 누구냐면은 내 사라들. 내 사람들, 내 살 아들, 아들의 마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한 노력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그래서 여기에 뭐 줄거놓고 요 문제, 틀린 대상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되게 좋겠죠 지금.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뽕 섭취라고 했어도 아, 쟤는 과학 실험 중이구나. 가서 주 때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단다. 다음번엔 더 안전하게 실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라. 뭐 요 비슷한 뭐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는 거죠. 더 소재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을 통해 알게 된 아이들의 개인의 과학 실험 세계.